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가 어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지켜줬죠.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대동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 뭐 프리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너무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과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과연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상승이 멈출지 대동기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동기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가 어제 급등을 나타내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두 분 다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 임순재 대표님이. 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올랐었던 이유가 좀 전에 그 앵커도 얘기했듯이 대동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간에 뭐 합작 그 투자를 이제 유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그 대동 모빌리티에 한 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향후에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 산업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1마일 이내에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그 배송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동 모빌리티가 이제 전기 이륜차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면서 뭐 이런 이제 라스트 마일 이제 모빌리티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할 거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어저께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동 모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대동 그룹의 이제 이런 전기 이제 이륜차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이제 부산 모터쇼에서 뭐 배터리 교환형 방식의 이제 전기 이륜차 그다음에 이제 전동 골프 카트, 그다음에 스마트 로봇 체어 같은 이제 제품들을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그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다양한 네. 제품들 군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전기 이륜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그룹 전체적으로 어저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대동기어는 이제 대동 모빌리티에 직접적인 지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 회사인 이제 대동 같은 경우 대동 모빌리티 한 지분의 5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대동 기어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없고요. 특히 그 대동 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농기계나 자동차용 그 트랜스미션 관련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일 경우에는 전기 관련된 그런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는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대동 모빌리티가 전기차를 양산한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농기계 관련된 그 수요에 대한 가 계속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농기에 관련된 부품 그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과 같은 이렇게 신사업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급등하는 거는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보셨다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동기어 일단 어제는 급등이 나왔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대동 모빌리티에 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대동기어 더 안 간다고 보십니까? 네, 원래 지분 관계나 회사 측면으로 봤을 땐 대동이 가야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건 그거고 좀 작은 종목 가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 관련돼서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관련된 네. 쪽이나 트랜스미션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산업용 거기다 농기계 쪽인데 농기계 쪽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 그렇게 하면 모 회사인 대동에 납품하는 게 매출의 한 절반 정도 네. 또 현대계열 쪽이 한 24% 납품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계 관련된 쪽의 연관성 이런 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카카오 모빌리티의 협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 이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회사가 그러면은
변신을 해야 되겠죠. 또 약간 전기차 입장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변신이 얼마큼 이어지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또 곡물 가격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섹터들 농기계 관련된 쪽도 재미가 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하나 실적을 봤을 때 보통 이런 농기계 관련된 쪽, 농업 관련된 쪽은 상반기에 실적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위축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매출의 성장은 조금 이어지긴 하겠지만 아직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일단 이런 기대감 나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네. 갖고 계신다면 파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동계어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뭐 어제 이슈가 있었고 관련된 테마가 있었지만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거다라는 그런 의견 공통적으로 주셨으니까요. 대동계어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시청자분들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